안녕하십니까.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의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데이터 관리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변동 기록을 공유하여 그에 따른 신속한 활용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분산 환경의 데이터 관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 단계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블록체인을 통하여 공유되어 계약, 측량, 허가 등의 개별 단계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행정상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편익 증대로 연결될 것입니다. 최신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분산 환경의 블록체인으로 공유하려면 국토정보표준이 필요합니다. LX가 만들 국토정보표준은 국토정보가 담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만드는 국토정보가 담길 공간이 되며 국토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여과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표준에 의해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되는 국토정보는 향후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시연하겠습니다. 노동력 기반의 산업혁명을 넘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신기술. 이제는 빅데이터 기반의 초연결 사회. 4차 산업혁명의 개막. 정보의 바다를 넘어 가치의 바다로. 미래를 향하는 LX. 블록체인과 연결하다. 블록체인이란 블록마다 데이터 기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블록이 사슬의 형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데이터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분산형 데이터 저장의 신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일상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동차 리스업계가 도입한 블록체인은 차량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는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기관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정산 및 결제를 위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보안이 필수인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공유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속성과 안정성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관과 개인이 생산한 국토정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됩니다. 국토정보를 블록체인과 접목하여 다수의 참여자에 의한 변동 기록의 사실 및 최신성이 검증된다면 신뢰받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토지 거래에서부터 계약, 세금 납부, 등기, 측량, 허가, 준공의 단계별 순서를 거치게 되지만 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블록체인망을 통해 공유가 된다면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생깁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블록체인과 만나 토지의 신규 거래 및 정보 변동 발생 시 민원 신청 없이 자료의 즉각적인 갱신으로 신속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LX. 자율주행은 공간정보와 차량에서 수집된 정보 등이 모여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버가 해킹되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면 서버와 연결된 사용자의 정보가 위협되고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LX에서 제작 중인 자율주행 정밀 지도가 블록체인과 만나면 더욱 신속하고 안정성이 보장된 국토 정보를 생산하게 됩니다. 전 국토의 공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차화된 LX의 공간 정보 표준. 국토에서 발생되는 기본적인 공간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LX의 공간정보 표준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공간정보의 표준은 국토정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여과장치의 역할로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록체인과 공간정보 표준을 통해 검증되어 만들어지는 국토정보의 공간정보 개별 단위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 하나된 국토공간정보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만들어지며 서로 연결되는 국토정보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LX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표준지원기관으로 블록체인에 최적화된 공간정보 표준개발에 협력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품질 개선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전담기관의 역할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지상 3D 라이다, UAV, 네트워크 RTK 등 최신의 기술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공간정보인 침수 흔적도 작성, 빈집 실태조사, 철도 연결 용지도 작성, 경전철 안전성 검증,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토정보들이 LX의 공간정보 표준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블록체인과 결합하여 더욱 안전한 국토정보. 국토정보의 표준으로 스마트시티의 심장이 되는 LX. 더욱 편리한 세상을 LX로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공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미래상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블록체인 미래와 국토정보를 연결하다 시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